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을 활용해서 인물의 얼굴 사이즈를 줄이고 얼굴을 보정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작은 얼굴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죠. 서양 사람들도 뭐 작은 얼굴을 선호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얼굴이 작다면 굉장히 그거를 미남 미녀의 첫 번째 조건으로 삼을 정도로 작은 얼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작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포토샵에서 크게 얼굴을 작게 만드는 방법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픽셀 유동화, 그러니까 리퀴파이 툴을 이용해서 얼굴 줄인 방법 하나와 다른 하나는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이긴 해요. 전체적으로 비율을 맞춰서 어깨와 얼굴 크기를 고려해서 얼굴을 줄여주는 그 방법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보면서 예제 사진을 보면서 그걸 어떻게 어떤 툴로 줄이는지 저만의 방법이 있으니 그걸 한번 따라해보시면 굉장히 쉽게 얼굴을 작게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테크닉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명심하셔야 될 거는 과한 보정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살짝 아주 살짝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정도의 보정을 하셔야지 너무 떡보정을 하시고 막 얼굴 막 정말 외계인처럼 눈 이렇게 키우고 얼굴 막 주먹만하게 만들 그런 보정은 안 하시느니만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보정을 좀 피해 주셨으면 하고,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시죠. 자 보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얼굴을 보정하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얼굴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크기를 줄이는 방법과 또 하나는 뭐 비대칭인 부분들, 밸런스를 잡아주는 방법이 있겠는데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퀴파이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 그러면 리퀴파이 툴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필터, 그 다음에 저기서 보면은 리퀴파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윈도우상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컨트롤 X, 맥에서는 쉬프트 커맨드 X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들어가면 위에 손가락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 밑으로 내리시면은 사람 얼굴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사람 얼굴 모양 아이콘을 갖다 대면 페이스툴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자 이쪽에 클릭을 한번 하고 보면은 얼굴 주변으로 이렇게 선들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눈, 뭐 입 턱 쪽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선들이 생기는데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알아채셨을 거라고 봐요. 이게 사이즈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그런 툴이죠. 이것만 줄여도 간단하게 얼굴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줄어들었죠. 그리고 아래쪽 턱 쪽도 이렇게 당겨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V라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얼굴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봐볼까요? 결과물을. 자, 그러면은 이게 줄인 거고요. 원래고 줄인 거고.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쉽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리퀴파이 툴은 뭐 내가 원하는 특정 부위만 조절한다거나 전체적인 사이즈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툴이 되는 거죠. 리퀴파이 툴을 보면은 이 페이스 툴과 그리고 위에 왑 툴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손가락으로 내가 만져서 그 부분만 보정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저는 페이스툴보다는 위쪽에 이 손가락 툴을 많이 쓰는데 이 대괄호를 이용해서 줄였다 사이즈를 줄였다 키웠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입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작업을 뭐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가락 툴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정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사이즈 줄이기보다는 이런 밸런스 잡는 부분들이나 여성분들 특히 뭐 팔뚝을 줄여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뭐 그럴 때 주로 이런 식으로 뭐 작업을 하죠. 이렇게 하면은 훨씬 조금은 더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얼굴 보정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볼까요? 자,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 리퀴파이 툴을 이용해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보정은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여성의 얼굴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올가미 툴과 그리고 자유변형 툴, 프리 트랜스폼 툴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정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방법이 얼굴 사이즈 줄이는 데 가장 내추럴하고 티 안 나게 줄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 특히 이 방법은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들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뒷 배경이 이렇게 좀 단순한 배경, 만약에 여기에 뭐 격자무늬가 있다거나 어떤 배경들이 있다면 조금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배경일 경우에는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얼굴 쪽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패드 값은 셀렉트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패더라는 게 나오죠. 이게 경계선을 얼마만큼 부드럽게 해줄 것인가를 설정해주는 그런 메뉴인데, 저는 패드 값을 5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커맨드 J니까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J를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셀렉한 부분이 하나 이렇게 복사가 돼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아래를 꺼보면 자, 이 부분만 복사가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커맨드 T,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T 어떤 거냐면은 이게 되겠죠. 트랜스폼, 프리 트랜스폼이 되는 것이죠. 프리 트랜스폼을 누르면 이렇게 점점점 찍히고 마킹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금방 아시겠죠. 이렇게 마우스로 모서리를 잡고 당겨 주시면은 얼굴 사이즈가 줄어드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쪽 부분이 안 맞죠. 그쵸? 그럼 일단 대략 한쪽 부분을 맞춰준 다음에 아래쪽을, 레이어 중에서 원래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고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퀴파이 툴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실행을 시켜주면은 이쪽에 보면은 메뉴에 Show Backdrop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은 원본과 얼굴 부분을 따로 뜯어낸 부분이 이렇게 이중으로 겹쳐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까 우리가 했던 똑같은 방법이죠. 손가락 툴을 클릭을 하시고 화면을 조금 키운 다음에 안 맞았던 부분들이죠. 이 목 부분이 안 맞았죠. 이 부분을 이렇게 줄여가면서 맞춰주시면은 엔터를 쳐볼까요? 그쵸? 깨끗하게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깔끔하게 줄어들었죠. 다른 걸 전혀 손대지 않고 얼굴 크기만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이렇게 다시 레이어를 병합시켜 주겠죠. 레이어 병합은 레이어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멀지 다운을 하시면은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인물 보정의 뭐 몸매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리퀴파이 툴을 열어볼까요? 자, 뭐 따로 뭐 딱히 손볼 건 없어 보이지만은 손을 본다면은 그때는 이제 쇼 백드롭을 꺼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만약에 사이즈를 줄인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줄이면서 작업을 하셔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물 사진에 있어서는 약간의 디테일한 보정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줄인 상태에서 이 페이스 툴을 이용해서 눈 같은 거는 살짝만 뭐 키워주셔도 될 것 같고요. 미소가 모자라다 그럴 때 살짝만, 정말 아주 조금만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되게 어색한 미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주면은 자, 이런 쉐입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트랜스폼, 그러니까 프리 트랜스폼 자유변형 툴을 이용해서 얼굴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뒷배경이 깨끗한 사진이 아니다. 자, 이렇게 뒷배경이 있는 상태에서는 얼굴 사이즈를 줄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머리와 바로 붙어 있는 배경들이 있거나 이러면은 더 올가미 툴로 이렇게 자유변형 툴을 이용해서 얼굴 사이즈를 줄이기는 쉽지가 않죠. 이럴 땐 그냥 리퀴파이 툴을 이용해서 Shift Command X를 눌러서 살짝 줄여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줄여볼게요. 살짝살짝만.
워낙 뭐 얼굴이 크지 않은 배우라서 그냥 예제로 한번 추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이스 리키 팔투를 이용할 때 이렇게 밀다 보면은 이렇게 눈, 입 다 몰리는 경우가 생겨. 그럴 때는 이쪽에 보시면은 프리즌 도구가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내가 사이즈가 변형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에 이렇게 마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눈, 코, 입에 제가 마킹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클릭을 하면은 다시 손가락을 가지고 자, 이쪽에 보시면 쇼 마스크가 이게 칠해져 있는 게 보기 싫다면은 쇼 마스크를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줄여볼게요. 그럼 이쪽에서 아무리 밀어도 눈, 코, 입은 그대로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죠. 그쵸? 지금 뭐 좀 어거지로 밀었지만은 자, 살짝만 밀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무리 움직여도 내가 마스킹한 부분은 그대로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보면은 여기에서 이 정도로 줄어든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오늘 이렇게 깜짝이야. 오늘 이렇게 얼굴 줄이는 법 그리고 전체적인 리퀴파이 툴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사진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행복한 사진 생활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테이크 포토 앤 메이크 포토라고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사진을 찍고 그리고 보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완벽한 사진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보정이 과해지면은 절대 그 사진은 좋은 사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음식을 만들 때 원재료가 좋아야지 음식 자체도 맛있고 건강한 것처럼 좋은 사진은 원래 잘 찍은 사진에 내가 살짝 가미를 한 양념이 들어갔을 때 정말 진짜 맛있는 사진,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이죠. 자, 즐거운 사진, 행복한 사진을 위해서 포토샵이나 보정 툴은 필수가 되는 것이지만은 너무 남용하시지는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